말씀이라고 하기엔 너무 좀 거창하고요. 뭐 인사 말씀이라고 하면은 뭐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데 감사를 드리며 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재권이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만 하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보다는 저는 그냥 좀더 실생활에 조금 뭔가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좀 차라리 해드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시작할 때는 한 35명 정도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었죠. 이제 발대식을 아주 거창하게 했는데, 네, 지금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분이 오셨어요. 혹시 지방에서 오신 분들 계신가요? 다 서울이신가요? 양평이요? 양평 좋은 동네죠. 평택에서 평택이요? 아, 충청도 바로 옆인데 아, 멀리서 오셨네요. 제가 왜이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제 혹시 여기 4학년 분들도 계신가요? 아, 4학년. 아, 네. 우리가 이제 대학 곧 졸업하시고 직장 생활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나중에는 뭐 직장 나중에 가실 거고 또 이제 과제도 해야 되고 이제 다양한 이제 프로젝트들을 하게 되잖아요. 이제 저는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든 어떤 시작이 있으면은 끝맺음을 끝까지 가져가는 것. 저는 그게 이제 책임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이제 그런 끝까지 자기 책임감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무엇을 하던, 어떤 일을 하던, 공부를 하던, 다들 성공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그만큼 자기가 자기 어떤 일정이나 아니면 다른 일들이나 그런 프로젝트 관리에 있어서 이제 그만큼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보통 제가 제 개인적으로 제가 얘기를 할 때는 이제 일을 할때 저는 이제 영혼을 심어라, 불어넣어라. 저는 그렇게 스스로 생각을 해요. 그 뜻이 무엇이냐?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보고서를 하나 쓴다든지 아니면 뭐 과제 뭐 PT 자료를 만든다든지 뭐할때 자기가 정말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면서 만든 자료랑 아나 진짜 하기 싫다 하기 싫다 형식적으로 해야겠다 이렇게 만든 자료를 보면 정말 하늘과 땅 차이에요. 근데 그 말은 이제 그만큼 이제 자기가 영혼을 불어넣고 하게 되면은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들도 뭐 예를 들어서 상사나 아니면 평가자나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거의 대부분 비슷하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어떤 뭐 기관에 이제 서류 평가위원으로 간 적이 있어요. 갔는데 이제 서류 심사를 제가 이제 진행을 하게 됐는데 이제 엄청 많은 이제 입사 지원서들이 들어오죠. 또 요즘 블라인드 채용 해가지고 뭐 학력 뭐 이런 거다 가리고 나오잖아요. 이제 봤는데 그 워낙 많다 보니까 위원분들이 보통 그 하나 보는데 최 30초도 안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만큼 뭔가 어필을 할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를 불어넣고 쓰면은 그만큼 눈에 띄겠죠. 또 보면 요즘 뭐 유행하는 뭐 포맷이다 뭐다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보다 보면은 비슷한 양식의 자소서들 또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이런 분들은 제가 볼때 분명히 이름만 바꿔 쓰고 내고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어떤 분은 또 실수로 뭐 이름 바꾸다가 잘못 바꿔가지고 하나 덜 바꾸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관리를 잘하고 이제 영어를 불어넣어서 하게 되면은 그만큼 본인에게 다 돌아올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혹시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뭐 1, 2학년 때나 뭐 제가 듣기로는 그런 뭐 술을 마시거나 아니면은 뭐 동아리 활동을 많이 한다거나 뭐 F를 받거나 혹시 이런 경험을 하시나요? 안 하나요? 하면 큰일 나나요? 할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F. 아, 네. 아, 제가 왜이 말씀을 드렸냐면은 저도 제가 이제 2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갔어요. 보통 이제 2학년 1학기 정도는 저는 2학기를 다 다니고 거든요. 왜 그랬냐면은 아, 군대 갔다 오면 끝인데 좀더 놀아보자. 사실 그렇다고 논 것도 없어요. 논 것도 없고 뭐 했는지 별 기억도 안 나요. 게임만 기억밖에 안 나고. 그러니까 저도 F도 맞고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저도 이제 복학하고 나서는 열심히 했어요. 3학년, 4학년 열심히 공부도 했고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때만 해도 느낀 게 뭐냐면은 그 1, 2학년
친구들도 그렇게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많이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갈수록 이제 스펙 쌓기나 이런 쪽으로 하게 되고 그만큼 이제 좀 힘드신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게 이제 경쟁이 좀 치열해진다는 거죠. 양질의 일자리도 줄어들고. 이제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 영혼을 불어 넣어서 하게 되면은 이런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도 어느 정도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뭐 저희 5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 궁금하신 거라든지 그런 거 있으신가요? 아무거나요. 채용에 관심 있어서 많이 알아봤었는데 네. 경력직을 채용하시나요? 신입은 채용하셨어요? 아, 신입도 채용을 하는데 이제 어떤 특별한 사안에 있어서 이제 급히 이제 경력 있는 분들을 해야 돼서 그런 거고 신입 직원들도 채용을 해요. 실제로도 여기 신입 직원들 많이 있고 신입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네. 네. 여기 신입으로 들어온 친구들 또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빨리 집 가고 싶으신가요?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혹시라도 그 이후에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